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 대한 또 이런저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나한테 그걸 전달을 해준 거예요. 전달을 해줬는데 좀 어떻게 들으면 내가 들으면 좀 약간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. 좀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다만 그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를 많이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. 나는 이제 사실 B보다는 A라는 친구가 더 가까운 사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A한테는 안 물어본 상태예요. 안 물어본 상태고 좀 뭐냐. 사실 어제도 되게 A랑 되게 막몇 시간씩 얘기를 했어요. 몇 시간씩 얘기를 했는데 끝내 안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. 이게 좀 만약에 이제 둘다 이제 친구지만 저는 사실 둘중 누구를 더 믿냐, 누가 더 좋냐 그러면 예. 이제 누구를 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삶이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믿고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제가 믿는 사람이 직접 얘기한 사실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전해준 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직접 전해준 얘기 저는 그 얘기를 더 듣고 싶고 믿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일부러 딱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 관계 유지도 이게 서로 믿어야지 뭐그 유지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. 물론 나는 A도 믿고 B도 믿지만 그래도 둘중한 사람이 말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한 사람을 믿을 생각이에요.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.